새끼 집에서 먹어요. 우리는 이 사회가 풍토가 그러지를 못해요. 저도 집에서 아침 밥 먹고 나오면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점심은 당연히 밖에서 먹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뿐 아니요. 가족들이 외식을 한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천 누구 생일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가족 식당이 생겨가지고 또 제일 외식 잘하는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주 집안에 그냥 식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부엌을.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해서 그냥 차나 끓여 먹고 말고는 아침부터 사 먹더라고요. 보통 그 저 일반 대중들이요. 아침부터 전부 아침도 전부 식사를 식당에서 먹더라고. 뭐 이런 그 풍속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나라는 아예 집에서 먹어. 식당이란 건 한 달에 한 번이나 아주 귀빈이 외빈이 왔을 때나 이럴 때나 가는 것이지 전부 집에서 먹어요. 그리고 전부 사다가 그게 싼 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전략이. 예. 이것이 바로 몸에 밴 검소. 이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살아요. 그 모세 다얀이 국방장관을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 재벌, 그 재벌이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재벌 집에 가본 재벌의 집이 커요. 근데 그 집에 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아니 그 도마도 케첩이 들은 병이 있는데 도마도 케첩이 들은 병을 이게 도마도 우리나라 도마도 케첩박이나 똑같아요. 사이다병 많은 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게 탁탁탁 하면 툭툭해가지고 몸에 묻은 놈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개를 막아가지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넣었다 말이에요. 쓰레기통은 깨끗해요. 그 뭐 청소부가 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나님이 재벌 사모님이 이것을 여기다 넣냐고 쓰레기통에 들은 도마도병을 꺼내더라고. 그랬더니 마개를 열고 거기다가 물을 한컵을 넣고 손바닥을 누르고 짤짤짤짤 흔들어가지고 끌어내요 이게. 그게 도마도 케첩이 몸에 묻은 것이 나올 거 아니요. 그놈을 바늘에서 제일 사랑하는 장손자, 손자에게 먹여요. 그 자기가 먹으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 손자가 뭐라고 하니 익사! 그 이스라엘 말로 익사! 그 무슨 말이, 아이고, 더럽게 구정물 같은 걸 먹으라고 한다고. 이놈아! 그런 소리야. 뭐 구정물이냐? 먹으라고.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음식 먹을 때 보면요. 시장에 가서 닭다리만 사와. 닭 발. 발목이 달아서 파는데 싸요. 일반적으로는 사다가 끓여가지고 국물만, 쑥을 맨드는 국물만 맨달아 먹는데 이 집은 그러면 삶아서 그냥 갖다 놓고 막 뜯어먹어요. 그러면. 옛날 가난했을 때 그걸 뜯어먹었대요. 옛날을 생각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렇게 야곱쟁이고 진지곱쟁이 아니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아 그런데 모세다얀 장군이 와서 방위성금을 내라고 하니까 600만 달러씩 하는 탱크를 20대를 사내더라고요. 100만 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12억이요. 600만 달러면 얼마요? 60억이요. 이게 70억. 그걸 12대, 20대 하면 700억, 1000억을 거뜬히 내놔요. 그러고 도마도 케첩병은 뜯어서 먹어. 이게 겁약인 거예요. 무조건 안 쓰고는 수전 넣고 쓸 때 가서는 이렇게 팡 쓰면서 아낄 때는 이렇게 아끼는 이것이 바로 검소한 생활이다 그 말이요. 무조건 안 쓴 게 검소한 게 아니다 말이요. 또 무조건 쓴 것도 아니지만은 또 돈도 없는데 그냥 빚을 내서 그냥 방위성금 팡팡 내서 빚져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것도 또 안 될 일이지만은 거기에 적정한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아주 감동적이요. 또 그 유대인들이 여러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빗소라고 말하자면 세계 유대인 시온주의 여성 협회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전역은 그 빗소라고 하는 여성 운동단체가 있고 또 세계 시온주의 청년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난 놀라운 것을 봤어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민간기구 요즘 말하면 NGO라고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말하자면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란 말이에요. 그 민간기구들이 자기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상당히 수준이 달라져서 NGO 조직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기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환경 분야, 농촌 분야, 인권 분야, 뭐 가족 분야, 뭐 대외 정책 분야 여러 분야가 많이 해서 우리 북한 동포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찍이 더 많이 조직을 하고 더 많이 발달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는 엄마들이 아까 시장에 가서 꼬부라진 그 오이나 사고. 뭐 이렇게 상추도 그냥 이게 그냥 이쁘게 잘 싸는 상추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덜어놓고 그냥 가서 그냥 허름한 상추 허드렛 상추 그냥 싸놓은 거 그놈 갖다가 시쳐가지고 먹고 이런 사람도 그런 사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내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바로 금약이 몸에 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배서 돈은 꼭 쓸 때다 쓰고 아낄 때다는 아끼면서 쓸 때다는 아낌없이 쓴다. 그런데 시원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돈 아끼는 정신이 또 들어졌어요. 시원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민족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진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온의 땅에다가 시온의 집을 짓고 시온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시원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 민족을 뭉치기 시작했어. 뭉치기에서 조직을 만들었어. 그리고 세계협회, 뭐 프랑스협회, 영국협회, 미국협회, 또 아시아협회, 유럽협회 막 조직을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조직만 가지고 돈이 있어야 하거든. 돈이 있는데 그때 모금하는 것이 참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우편함처럼 이게 모금함을 해놨어. 조국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써놨어. 그래놓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에 가서 여행비를 전략하고 오면 거다 넣고 생일잔치 하는데 전략해서 거다 넣고 거다 넣고 해갖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걷어가지고 본부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 모여진 것을 Jewish National Fund라고 하는 유대민족 금고, 유대민족 기금 이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난 돈이 모여지고 그 돈을 가지고 썼는데 근데 애들이요. 애들이 눈 감아서 딱 먹고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가 쓰고 오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